솔직히 난 이 채널 왜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다. 달순 FN 슈퍼러브 하나 둘 셋. 축구에서는 솔직히 이쪽에 사는 게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낫다. 달순 앤 이스타 이 사람 쪽 이쪽이 더 낫다. 달순 앤 이스타 이거. 이렇게 채팅이 활발한 게 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야 역시 두 분이 오시니까 이 반응이 달라요. 예예예. 예, 예. 뭐 좀 난리야. 서로 뭐 그냥 무슨 뭐를 저기 편 먹고 이렇게 한번 좀 부닥치는 느낌이에요. 뭐 슈퍼러브 팬들하고 이스타 팬들하고 말이죠. 네. 오늘 대한민국 축구 유튜버 쩌리 3대장 특집이에요. 아, 네. 되게 쩌리와 3대장이 모순되네요. 총영 네. 모순이라고 하죠. 아, 네. 사실은 3대장 듣고 싶었는데 그러면 니네들이 뭔데 3대장이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약간 좀 스스로 내려깔으면서 아. 쩌리를 좀 넣어준 거죠. 예예예. 예, 예. 하는 짓은 쩌리가 맞아요. 예예. 예. 저희가 이스타와 아. 슈퍼러브 나순에 네. 네. 이렇게 쩌리 3대장이 모여서 할 건데 사실 부제가 있어요. 부제가. 아 이제 서로의 진지를 오늘 폭파시킬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런 느낌도 있고. 아, 그래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중요한 건데 오늘 저 외화 유입을 제가 좀 해야 돼요. 어. 지난번에 인스타 나가지고 저희 달순의 그 멤버십 구독자분들이 말이죠. 어 많이 가보시더라고요. 아. 인스타로 가가지고 외화 유출 엄청 시켰어요. 아. 네. 슈퍼챗을 그냥 오늘 저희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아 예예. 예, 예. 아니 이게 조금 그 제가 위원님한테 죄송한 게. 네. 달순의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다 지갑이 두둑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와서 슈퍼챗을 많이 하는데 저희 구독자애들은 그지 그릉뱅이들이라 돈이 없어. 와서 쏠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 우리한테도 안 쏴. 저희는 몰라요. 그런 거. 몰라. 그래도 채널별로 나오셨는데 네. 그냥 올려치기 타임 한번 하시죠. 스스로 약간 스스로의 나르시시즘을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냥 우리 채널 이런 거 진짜 좋다. 예예. 아, 예. 어떤 인스타부터 한번 그냥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네. 뭐 좋다. 네. 아, 그래도 인스타 채널은 이거 완전 최고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 저희가 굳이 따지자면 이제 저희는 유튜브 말고 다른 걸 많이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하루 종일도 저희 걸 볼 수 있다. 아하. 듣고 볼 게 많다. 아하. 뭐 퀄리티는 보장 못 합니다. 아하. 네, 퀄리티는 보장 못 하지만 일단 많다. 아하. 아하. 그거는 저는 만약에 조금 시간대를 것도 필요하고 아하. 귀가 심심하시거나 눈이 심심한 분들한테는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희는 처음부터 주원연을 할 때 우린 양치기다. 그때 이제 처음 얘기했거든요. 사실 위원님 얘기를 했어요. 주원연을 전화했어요. 야, 편히 얘기하겠습니다. 야, 박문성 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언제 A급이었냐. 우리 D급이니까 우리는 양으로 가야 돼. 아, 양치기? 양치기로 조지자. 아. 예전부터 그래서 팟캐스트 할 때도 네이버 포토 한 번 했을 때 저희 히든폴 네 번. 아. 남들 영상 두 개 올릴 때 우리 하루에 여섯 개. 아하. 음성 컨텐츠 딴 사람들 한 개 할 때 세 시간짜리 여섯 개. 뭐 이런 식으로 까니까 듣고 볼 거 많다. 아하. 그 정도가 저희의 메리트가 아닌가. 그 주는에는 슈퍼러브는 하나가 막 1200만씩 터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100날가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게 그거였어. 우린 100만을 못 만든다. 그럼 아. 10만짜리 10개 만들자. 아하, 이거 좋네. 그냥 그 마인드로 갔어요. 아, 이거 좋네. 절대 그 근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냥 많이 때리자. 근데 이게 엄청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왜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 다음, 다음, 야, 다음. 다음 이걸로 해서 그냥 때리거든. 얘네 기획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앉아가지고 얘기 봐요. 아 이거 손가락 쳐줘. 앉아가지고 그냥 이거 하는데 이걸 잘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라고. 아 난 가끔씩 슈퍼러브 친구들이 말이죠. 뭐 크레인 같은 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만 네. 하고 막 30m, 50m 떨어뜨려. 나 그거 보면서 야 저거 그냥 털면 되는데 10분만 굳이 저런 중장비를 뭐하러 저거 할까. 그러니까 이게 10분을 못하니까 10분을 못하가지고. 아니 그 슈퍼러브의 어떤 이 날씨즘 자기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축구 이런 컨텐츠, 소셜미디어라고 할까요? 거기에 1세대. 아. 뭐, 선구자까지는 아니죠. 죄송한데 말을 좀 빨리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마가 많이 뜨네요. 아, 그래요? 저희는 좀 이렇게 느린 걸 못 참아요. 그럼, 오디오 비면 우리 바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아씨, 힘드네. 그러니까 뭔가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좀 일찍 자리를 잡았다. 어, 그치.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획으로 좀 승부를 하다 보니까, 좀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들. 엄청 많죠. 아, 대박이죠, 대박이지. 뭐, 해외 선수분들, 이제 국내에서 미디어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선수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 또. 세죠? 예, 역량 중에 하나다. 어, 병세형도 최근에 또 나오고 그랬었잖아.
아 테리 형. 네 테리 형. 아 짠 형. 네. 네. 뭐 그런 게 진짜 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최대 단점 뭔 줄 알아요? 그 기준을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그러면은 눈높이가 올라가 있지. 여기에 맞춰. 아. 그러면은 이걸 또 넘어가야 돼. 아하. 그러니까. 그다 망하는 거지. 더 올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계속 최대 형이 올라가나? 지금 좀 망하고 있어. 아우 쉽지 않다. 아우 쉽지 않아. 쉽지 않다. 아니 근데 슈퍼러브의 일단 최대의 강점이라고 할까? 이거는 일단은 구독자예요. 구독자 몇 만이에요? 글로벌 채널까지 하면 지금... 200만 명 넘죠? 네 370만 명. 와 아니, 그리고... 370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와, 또 미쳤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이 친구와 시댐 처리하는 채널들을 다 합하면 그 영향력이 진짜 세니까 그건 대단하죠. 아니 해외 쪽 선수들과도 네트워킹이라든지 네. 이런 거 대단한 거죠 진짜. 그리고 뭐 또 유명 그 해외 코리안 리거들 오면 컨텐츠는 딱 먼저 생각나는 게 저 제가 선수라도 슈퍼로브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호베르토 카를로스도 고구마 아는 척 맞아. 하고 그거는 이제 돈 줘가지고 아는 척 좀 해달라고. 아하하하. 아 나 이거 농담이고. 근데 아니, 그럼 뭐 하냐고 지금 한 3개 전에 조회수가 뭐 한 2.7만에 8점 아 그 소개팅한 거야? 아니 개빡쳐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한번 빠따쳐야 되는데 그 좀 그 내부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희가 슈퍼로브나 또 달순에 다 이제 모니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소개팅 컨텐츠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여기서 이런 같은 실수를 준호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보자. 이게 왜 안 됐을까? 얘네가 이거 잘 만든 애들인데 왜 안 됐을까? 고려학원님 진짜 심 노잼이었다고 그거 막. 괜찮아 우리 애들 잘했어. 애들아 잘했어. 그러니까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하면 되지. 네네네네. 슈퍼로브는 이 확장성이 얼마나 크냐면은 제작의 마인드와 기획의 마인드가 분명하니까 누구든지 데려와서 어떤 기획이라도 할 수 있죠. 뭐든 되죠. 그 확장성이 대단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 출연자들도 있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스타도 우리 테두리 이스타 테두리가 있지만 여기에 유니버스라고 하는 건 제한이 없거든. 맞아요. 이 섭외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다 꿈꾸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뭐 사실 여기보다 더 큰 데로 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개방성과 확장성인데 거기려면 주제가 개방적이어야 되고 언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다 되니까 최고죠. 언어는 저는 안 돼요. 시잼철. 아 나 오늘 시잼철 불렀는데 네. 좀 연구해 있대. 항상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약간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재미는 진짜 시잼철이 더 없긴 해. 진짜 솔직히 동주 진짜 노잼이야. 약간 진지충이잖아. 아니 아는구나. 달순에도 한번 하셔야죠. 예. 저희한테 좀 그 보니까 뭐 편하게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MSG가 조금 덜 들어갔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주제가 안 편한 주제를 많이 다루시잖아요. 많이. 어떤 거죠? 뭐 축협 얘기라든가. 이거는 이제 아닌데 그 뭐 전문경 아우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MSG 아닌가? 아 그런가요? 야, 예. 미안 많이 당했어. 미안해. 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야 이들 부르지 말라니까. 야 예. 몰랐지. 저희가 조금 이게 좀 저희는 조금 뭐 이스타나 비슷할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네. 그다음에 저희는 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간 도구 스피커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그 팬들이 야 우리 지금 뭐 축구협회장이나 축구협회 문제 좀 있어라고 하면 우리가 기꺼이 스피커가 되는 거죠. 저희 달순을 통해서 막 얘기하면 되고 팬들의 얘기를 저를 통해서 제가 도구로 쓰여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 있고 그걸 좀 더 편하고 쉬운 말로 하자. 이런 게 저희는 그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죠. 계시니까. 제일 많죠. 네. 다 어렸을 때 위원님 중계 보고 자란 세대기 때문에 네. 문성 키즈잖아요. 그런 이제 또 제가 약간 연예인 느낌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긴 하죠. 그래요? 어때요? 얼마 전 저희 사무실 이사했잖아요. 이사하면서 이사 따로 청소 따로 인터넷 가전까지 아 이게 정말 골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럴 때 아정당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아정당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아 이거 손해입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입금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입금된다는 거죠. 단독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까지 가능.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입주청소도 비대면 견적이 가능합니다. 아정당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 구독하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꼭이요. 그러면 저 혹시 약간 타격을 입히다는 느낌, 약간 진지 파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서로의 본질을 좀 파괴해보자 이런 느낌에 약간 요 채널에 요거 좀 문제지 않냐 이런 거 좀 있으십니까? 아 뭐 어떻게 뭐 이번에 슈퍼러브 쪽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사실 양치기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허. 근데 조금 더 강력하게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달순의. 아하. 이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여기는 문성이 형이 없으면은 과연 이 채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날 약간 추앙하는 느낌도 있어. 좋아한다. 해맑지. 아~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해맑아. 어, 예. 이스타는 그래도 주환이 형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나오잖아 그 형. 그 형 맨날 술 마시고 돌아오는 거. 야 주환이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 나 지난번에 촬영 갔을 때 많이 먹어. 많이 때려요. 네, 많이 때려요. 예. 종윤이 형이 예를 들어서 목이 안 좋다. 아~ 혹은 뭐 신혼 여행 가실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정 못 잡았는데 가긴 가야죠. 어? 그러면 그때는 아, 그 스타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주환이 형이 그것도 나는 뭐 상관없다 뭐 그런 건 아니죠? 어 형이 할라나? 그것까지? 에 주환이 잡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달수 형 없으면은 와. 쟤 들어와야 돼요. 이, 저기 PD 저 쓰고 있는 저런 애 들어와야 돼요. 제 친구거든요. 맞아. 자숙이. 예. 뭐 그런 게 조금. 아 저희도 왜 부버지도 있고, 뭐 패너도 있고, 빨대도 있고. 아 뭐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근데 이제 약간 그렇죠가 느낌이. 아니, 약간 택도 없다 그런 느낌. 아니. 좋아요. 자 박문성 없어도 잘 돌아가던데. 아, 좋아요. 그런데 저 일단 그러면 이스타. 이스타의 단점은 그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스타에 많은 팬분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이제 뭔가 조금 과거의 그런 좀 날것의 그런 느낌이 좀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많이. 야, 약간 좀 기름 꼈다 이제. 그러니까 기름 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날거대로 하지 개잘해요. 이들 세상 바뀔 줄 모르고 또 한다고. 그거대로 해밤 하면 우리 바로 나락이야. 그때 편이라도 들어준 모르겠어. 안 들어줘. 원래대로 하지 절대 편 안 들어줘. 안 들어줘. 나 아직도 옛날에 욕했던 거 나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진짜 너무 항상 창피해요. 내가 왜 저렇게까지 했지? 그때 그냥 먹고 살라고 한 건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창피해. 가끔씩 제 릴스에 떠요. 햄 욕 진짜 세게 하는. 그 부르마블요? 어머 진짜 와. 나 그때마다 너무 그분한테 죄송해.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종류 형이 저렇게까지. 그런 게 있다. 아니 김동 감독님하고는 잘 풀었습니까? 김동 감독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번에 2승 화이팅! 아, 네. 화이팅입니다. 네. 어쨌든 인스타 그러면 저희 둘 채널에 일단 뭐 슈퍼로브는 제가 봤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마다 가끔 연락하면 나 동의해. 괜찮냐? 저희도 비용이 늘어나 있는데 얘네는 제작비를 개 때렸으니까 야 이게 단가가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알잖아. 네, 대강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정도 써도 되나? 이게 내 의견인 것 같아? 그게 내 의견인 것 같아? 이래놓고 런던 갔다고. 아 진짜 미쳤어. 저는 어떻습니까 다순에는?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네네네. 그 위원님의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가 엄청나게 세잖아요. 아 그럼요. 10대가 좀 모릅니다. 아 완전 개꼰대다. 이게 봐라 이거. 예. 조금 이제 제 아예 어린 층으로 가면 누구? 아하. 그쵸. 약간 뭐. 그런 부분 굳이 아하. 따지자면 아하. 여전히 사실 그리고 또.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30대부터 50대가 축구팬이 많지만 네. 새롭게 유입되는 축구팬들 필요하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필요하죠. 약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버로 간다 약간 그런 느낌. 아 저희가 실버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아 아니에요? 예예예 예. 그럼 저희가 넌 안 들고 온 줄 알아 이나 그냥 달순회에서 저희 양측의 어떤 단점들을 전 수범차를 솔직히 몰라요.
저를 모른다고? 어 이건 좀 타격이 있네. 그게 더 기분 나빠. 긁히네. 저 내가 잘 몰라 여기. 긁히네. 그냥 고통스럽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고통스럽겠다. 그러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기획이랑 당연히 우리도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플로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즌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가 있어 거기서 대회. 비틀어 아니면 거기서 뭐 기획을 해. 근데 여기는 생짜에서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 그것도 또 판을 벌려놔가지고 네. 월드와이드 해야 돼. 저는 메뉴 연합하는 거 보고서 처음에 1번 대단하다. 2번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지? 와 골 때리겠는데?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올려놓으면 모래성이라고 표현해야죠. 열심히 쌓아놓으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다 무너뜨려. 또 쌓아야 되고 또 무너뜨리고. 아, 내가 지금 이스탄에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꼭 꼬집긴 어려운 게 너무 사실은 이 거의 1세대 이 유튜브 유튜버에서는 하고 사실 다 좋아 내가 봐서는 막 기획도 좋고 센스도 좋고 좀 그렇게 좋긴 한데 네. 오늘 처음 들었네. 구독자들이 가난해. 아, 좀 쓰세요 여러분. 너무 안 써 보니까. 아니 그 이제 외화도 외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출될 외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보니까 연령대가 더 낮아졌어요. 아 진짜? 네. 원래 저희가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메인이었는데 그게 20대 초반으로 땡겨지고 30대가 또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했죠. 됐다. 위원님도 그 시절이 있으셨겠지만 예전에 소학교를 다니셨나? 소학 아니야.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두건 세대 아니에요? 어? 우두건? 아니야. 교련 이런 교련 거 칼빈. 어 칼빈 들고 하는. 제가 거. 마지막 교련인데. 아, 그건 했잖아. 교련은 다 하지 않았어? 제가 마지막 교련이에요. 얘가 교련 안 했어요. 아 진짜? 교련 안 했어. 준우가 7차야. 붕대로 메고 이렇게 하고 안 했어? 그게 몰라요. 그 약간 영화 친구에 나온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딱 그 세대잖아. 그치 교련복. 아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야. 됐어? 자.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이제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구매력 면에서는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약간 그분들의 상담을 담당합니다. 저희 슈퍼챗 보면 1,000원씩 하면서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형 저 내일 군대 가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그건 있어요. 이 친구들이랑 같이 20대를 보내는구나. 약간 위원님이 이전에 중계를 가장 활발하게 하셨을 때 그 느낌을 저희가 약간 지금 뉴미디어로 가져가는 게 좀 있죠. 아니 근데 주원이가 10대들이 소구될 수 있는 애가 아닌데.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형철이, 덕현이, 네, 이런 친구. 그러네. 그러네. 뭐 사람이 나와야 속을 하든가 말든가. 네. 자, 요한님, 야 우리가 젊어서 이것밖에 못해. 인스타 화이팅. 아, 요한이 고맙습니다. 주태인님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약간 이제 뭐 앞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 나락 타임으로 해서 하나씩만 가봅시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일단 오케이. 예 이스타에게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난 이 채널 왜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다. 달스 레벨 슈퍼러브 하나 둘 셋. 난 솔직히 사람들이 이 채널 왜 보는지 모르겠다. 달스 레벨 슈퍼러브 하나 둘 셋. 최근 아, 얘기를 하라고 뭘 최근. 야, 이게 있어. 씨 대답이 안 나오네. 와, 어떡하죠? 그 소개팅 왜 만들었어? 코롱이 고맙습니다. 예.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수백만 구독자인데도 2만 명 보는. 야, 우리가 그냥 저 라이브로 켜놓고 숨만 쉬어도. 주현이 형 혼자 맥주 마시는 거 하면 그거 한 7, 8만은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나는 당연히 달순에 고를 줄 알았는데 슈퍼러브. 미안하다. 근데 좀 긁힌다. 슈퍼러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게 독한 거 맞네. 축구 해설은 솔직히 이쪽에서 하는 게 더 낫다. 이 사람이 더 낫다. 달순에 대 이스타. 입중위원 포함해서 하는 거겠죠? 축구에서는 축구 입중위원은 이 사람 쪽, 이쪽이 더 낫다. 멤버를 다 봐. 다. 달순애 대 이스타. 이거 왜냐하면 달순애와 이스타의 입중계는 되게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핵심적인 콘텐츠 중에 하나니까. 네. 이거 밀린다 생각하면 우리 접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아, 그 정도예요? 접으실 거예요? 네. 아니 아닌데 못 접어. 네네. 와. 햄 질문 잘 짰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바로 안 나오지? 중계 해설은
아니 근데 그래도 2002년부터 고1 때부터 이 해설계 헤이즈 음색으로 또 조지는 그런 스타일 헤이즈 네, 헤이즈요. 그래서 저는 두 갈식으로 가주죠. 두 갈식으로. 네. 저는 달순애가 더 낫다. 아~ 낫다. 예. 네. 제가 와서 실제로는 뭐 슈퍼 저희 이스타는 훨씬 더 잘하는데. 사실 둘 다 안 봐요 저는. 알아요. 네. 중계 할 때 뭐 왜 봐 이거. 이제 위원님이 대답해 주면 됩니다. 네네네. 여기가 먼저 망할 것 같다. 슈퍼러브 혹은 이스타. 이거 쉬워. 슈퍼러브. 아니 그 나 뭐 잘못했어? 그 소개팅도 왜 한 거야? 야 영상 내려라 안 되겠다. 아니 근데 그게 네. 또 심지어 슈퍼러브답지 않게 되게 많아요. 아니 나는 그거 소개팅 이것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사실 굉장히 큰 단위로 돈이 투여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죠. 그랬잖아 아까 울지도 아프겠지만 야 리스크가 좀 있다. 어. 사실 우리는 이거 떨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워낙 파노크를 해놓으니까. 뭐 진짜 가끔 좋은 얘기 얘기거든요. 안 하면 야 우리 다 안 되면 둘이 야, 다시 둘이 하자. 그래 그래 그래. 나도 그 마인드가 있어. 그래 그래 그래. 나 먼저 하자. 그래서 만약 위원님도 그러다가 만약 안 돼 혼자 해. 그래, 야. 아 여기 다 누가 떠들어 그냥 막, 방에 들어가셔도 돼. 어 그런 마음으로 거기까지 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저는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이거 안 되면 이 경력 살려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 이제 하이제킹 타임 정도로 해가지고 하이제킹. 예 서로의 나오는 출연자나 아니면 뭐 직원들 중에 나 이 친구는 좀 데려가고 싶다. 하이제킹 하고 싶다. 예 저는 슈퍼러브에서는 네네네 예요. 아 왜? 왜? 앞에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요. 왜냐면 밥안반은 같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못하는 거를 잘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심지어 혼자 생각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날 출연자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너를 무슨 출연자로 봐. 네가 뭐 어디 있을 때가 있다고. 근데 같이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 때는 저 친구들이랑 일을 뭘 같이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나이대도 좀 비슷하고. 근데 여기 나이대가 안 맞으니까. 사실 이제 너무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예. 네. 70년대생이라고 조금. 깜짝 놀랐네. 난 영주영 찬영도 부담스럽거든요. 76, 77도인데 74년생. 40대 이상이요 일어나라. 예. 네. 달순이에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위원님이죠. 아. 예. 네. 이제 위원님을 뽑아온다. 그럼 이제 여기 채널도 이제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폭파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저희는 저희가 못 가진 그 네임 밸류. 아. 그 위원님의 교태. 네. 어, 이야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이제 딱 가져오면 되지 않나. 그 하이제킹은 전 둘이죠. 저는 이스타에서는 형철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형철이. 그 왜요? 이유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10대.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형철이가 또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이도 좀 젊고 아, 그런 감각 유지될 수 있고 또 현직 프리미어리그 해설자니까 오면 저희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타겟 공격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겟 치면 종류형은 진짜 별로예요. 그러면 종류형은 진짜 별로여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략해낼 타겟에 그게 크게 쓰임새가 있을 거잖아. 없어. 우리랑 그 나랑 별로 이게 정서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11살 차이야. 슈퍼러브에서는 아 저는 그래도 뭐 약간 좀 뭐 시렘철을. 왜요 왜요? 혹시 회사 저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축구가 굉장히 좀 글로벌한 스포츠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타겟으로 놓고 보면 좀 더 10대. 그다음에 이제 또 지역이나 로컬로 보면 좀 더 넓게 나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뭐 아무래도 영어가 되고. 그럼 이제... 예, 아무래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럼 좀 더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달순애에서는 당연히 네. 예 같은 의견으로 그냥 이 채널 폭발을 시키는. 그죠. 그냥 빠지면 아웃이야 제가 막혀요. 여기 사람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각자 빠져. 웃을 때가 아니에요 비디님.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뭔 소리 하는 거 지금. 그래서 문성이 형 빼면은 뭐 될 것 같고 이스타에서는 주원 형 데려갈래? 아니 종이 아 그래. 야 주원이 어때?
들어가면 뭐해 그냥. 야 은둔벨라고 똑같이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주현 형 괜찮아 이거. 그래. 그러니까 주현 형 데리고 오면. 야 분위기 안 좋을 때 야 하자 같이 해서. 잘해. 회사가 너무 저기 경직되는 것보다 주현 형 가면 되게 확 바뀌어. 나도 분위기가. 슈프로브가 좀 보면 너무 논리죠 로직해. 그래. 가끔씩은 무논리로 가야 돼. 시즌철이 개 싸울 걸 주현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명 뽑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끝이야. 이제는 다 끝이야. 민짱님 슈퍼즈 10만원 우와 우라들은 이스타 슈퍼러브를 좋아하지만 난 달순애가 좋아요. 그래도 구독은 했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두 채널을 그래. 아들은 이스타 슈퍼러브를 좋아하고 학부형은 달순애를 좋아하고 아, 그런다면 슈퍼챗은 이리로 들어온다니까. 이거 봐. 난 상관없어. 자 상관없어.